여러분 반갑습니다. 벌러지입니다. 자, 오늘은 생물이나 게임이 아니라 오랜만에 피규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그 네카에서 발매된 피규어입니다. 마이클 마이어스 할로윈. 자, 이번에 영화가 개봉이 됐었죠. 2018년 말쯤에 개봉이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개봉이 됐었는데 네카에서 또 2018년 버전으로 신버전으로 해갖고 이렇게 울티메이트 마이클 마이어스 이렇게 발매가 돼가지고 제가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 아트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박스는 뭐 상당히 영화 포스터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울티메이트 마이클 마이어스 써있고 할로윈 요 이제 LED가 장착이 돼가지고 요 호박 덩어리에서 빛이 나온다. 인클로드 라이트업 저 플링클드 펌킨 그죠? 라이트업에 포함되어 있는 루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윈도우 박스로다가 이렇게 마이클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조명 각가지 루즈가 있는데 제가 손만 빼고 다 빼놨어요. 손은 이제 뭐 여러가지 갈아 끼면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뒷모습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진들 프로모션에서 나왔던 프로토타입에 나왔던 거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이클 마이어스 이 친구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인마 영화 그 슬래셔물 캐릭터죠. 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인데 이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절대 그 영화 시리즈 엄청 많은데 옛날 그 70년대 초반에 이제 원작이 처음 나왔었고 78년이었나 아무튼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시리즈가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제 4대 천왕 있죠? 그 슬래셔물에 그 마이클 마이어스, 그 다음에 제이슨 브이스, 13일의 금요일,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크루거, 그 다음에 텍사스 전기톱 학살의 레더페이스 이렇게 4명의 살인마가 있는데 모두 다 허구의 인물들이고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절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 어떤 분들은 이제 실존 인물이라고 막 그러면서 뭐 살인 저지른 걸 영화에서 캐릭터화 해갖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디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클의 일단은 디테일. 자, 헤드가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안구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그 스토리는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옷을 어떻게 입고 가면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거 절대 스포하지 않고 영화를 보시면 되겠고요. 할로윈이라는 그 영화를 검색하시면 최신 버전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보시기보다는 전작을 좀 보시고 보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작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는 단계의 영화이기 때문에 전작을 모르시면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요. 자, 관절이 이렇게 다 있고요. 울티메이트 시리즈답게 이렇게 팔 관절 있고 좀 날씨가 추워서 웬만하면 제가 관절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절 건드릴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피규어를 샀을 때 관절이 굳어있을 수가 있어요. 추우면 그러면 뭐 드라이기나 온풍기 같은 거 뜨거운 바람으로 조금 녹이신 다음에 관절을 굽히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적인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다리 관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뭐 울티메이트 시리즈는 다 마찬가지죠. 뒷모습도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고 무릎 굽혀지고요. 발목에도 앵클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이 있고 요게 이제 그 팔이 더블 조인트인데 사실적으로 여기만 움직이고 여기는 잘 안 움직이더라고. 요거 하려면은 뭐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뭐 가성비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요 부분은 여기는 잘 안 움직이고 여기만 움직이고 90도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좀 엄청 날씨가 덥거나 뭐 온풍기를 완전 조져버리면 가능할 것 같아서 많이 빡빡합니다. 관절이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헤드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거 이 조명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비춰보면요 진짜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아주 엄청난 헤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이클 마이어스의 시그니처죠. 시칼 칼도 아주 메탈릭 도색으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는 피가 좀 묻어 있고 엄청 디테일해요.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루즈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아월 벨로브드 여기 보셨다, 그죠? 주디스 마이어스 이 무덤인데 원작에서 나오는 게 마이클 마이어스의 엄마입니다. 엄마, 친엄마예요.
친엄마가 유일하게 이제 마이클을 좀 많이 보살펴줬고 조금 불우한 가정, 조금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그런 캐릭터인데 이 엄마 무덤이 또 루즈에 포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망치인데요. 망치죠? 망치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제 손은 그런 연이 하고 저 맨날 흙 만지고 막 물 하고 다 손이 터졌어요 다. 겨울에 맨날 저기 생물들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션을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좀 찌글찌글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기는 손이 누인데야 그런 분들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무라하지 마세요. 자, 망치. 망치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영화에. 이것도 스포하면 안 되니까 망치 디테일이 상당하고. 이게 이제 불쏘시개인데 불쏘시개 요걸로 또 이렇게 또 참교육을 또 하는 영화에서도 불쏘시개 여기 피가 좀 안 묻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커스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는 뭐 취향별로 커스텀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헤드 헤드가 두 가지인데 뭐 그게 그거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데미지 헤드랑 그냥 헤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죠? 요것도 핀이 되게 작아서 요것도 드라이기로 충분히 좀 녹인 다음에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힘으로 하다 보면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겨울엔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좀 라이트로 제가 좀 비춰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눈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눈 눈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시력이 별로 안 좋을 거야. 눈이 다쳤느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뭐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요 친구도 영화에 나오는데 요것도 제가 스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어떤 부분이라는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희생양의 희생자의 그런 얼굴 가죽인데요. 요것도 영화에 나옵니다. 조금 잔인하죠 표현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로윈 그리고 뭐야 요거 호박처럼 이렇게 잘라놨죠 사람 얼굴을 갖다가. 자 디테일이 상당해요. 이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요 친구인데 자 요거를 요걸 제거를 하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죠? 어우 안에 기믹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막 반짝반짝 거려 가만히 두면 이게 상당하죠. 이 가성비가 엄청난 거거든 이거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가격이 제가 뭐 되게 저렴해요. 이 친구가 울티메이트 시리즈인데 5만원이 안 합니다. 뭐 어떤 분한테는 많이 비쌀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피규어 오랫동안 모아온 그런 입장에서는 요새 나오는 피규어치고는 되게 싼 겁니다. 이거는 일본 미소녀 이런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면 20만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려한 부속품과 여러 가지 소품을 다 갖춰놨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착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이클 마이어스 이렇게 그죠? 자 오늘은 네카에서 발매된 울티메이트 시리즈 마이클 마이어스 디테일 좀 봤습니다. 아 이 친구 상당하죠. 이 친구 요거 반짝반짝 그죠? 요게 마음에 들더라고 아주. 요거 때문에 샀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너무 잘 나왔어요. 요런 구성은 없었거든 지금까지. 근데 구성이 너무 찰지게 잘 나와서 아주 네카 요새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카에서 발매된 6인치 피규어 무비 피규어 마이클 마이어스 할로윈의 주인공인 슬래셔물의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요거 구매는 뭐 제가 이걸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르면 꺼져요 또 이렇게. 뭐 판매처는 광고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뭐 판매처가 많이 나오니까요. 네이버 페이로 사시면 뭐 또 카드 결제 혜택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랜만에 한번 피규어를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섬뜩하고 야무진 친구들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